이거를 왜 인수를 했냐? 순식간으로 20% 정도 급락했어요. 맞아요. 네.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투자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아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또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합니다. 네이버가 네. 이제 1999년 6월에 생겨서 네. 처음에는 막 그 직원 그 서울 콩공과 나온 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15명씩 모여가지고 막 홈페이지 만든다고 개발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식인으로 떴죠. 그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그 VC에 돈 빌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. 맞아요. 네. 그런데 뭐 돈 서로 안 빌려주고 뭐 너 뭘 믿고 빌려주냐 뭐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. 허기역겹다가 네. 있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지식인으로 떴죠. 지식인으로 떠서 그 막강 포털 야후를 밀어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요. 오, 맞아요. 네. 예. 네. 야후를 밀어낼 정도로 막강하게 컸잖아요. 크고 나서. 그 뒤로 이제 그 글로벌하게 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커나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작년 6월인가 7월인가를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하락했어요. 우리나라 고점이 그 부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지금 하락은 네, 그냥 우리나라 외국인이 계속 숨 매도를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니까 네이버도 떨어지고 카카오도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10월 4일인가? 그 북미 최대 패션 업체인 포시마크를 인수했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여기에 좀 관심 집중이에요. 이거를 왜 인수를 했냐? 뭐 너무 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? 뭐 시장에서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순식간으로 20% 정도 급락했어요. 맞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면 당연히 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얘기 말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좀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트래픽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카카오가 네. 처음 우리가 그전에는 문자를 유료로 주고받았잖아요. 맞아요. 문자를 유료로 돈 내고 맞아요. 뭐 SK텔레콤이든 뭐 맞아요. 그래서 옛날에 막 유문제 가입할 때 문자 뭐 100개 무료 막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네. 갑자기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채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. 네. 이거 뭐지? 옳다쿠나 하고 이제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 깔고 막 공짜로 쓰니까 너무 신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게임을 공짜로 줘. 그리고 게임을 전달해주면 포인트를 주고 막 그래요. 근데 너도 쓰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이모티콘을 공짜로 줘요. 그러더니 이모티콘을 또 이쁜 걸 만들어 돈 주고 팔아요. 그래서 카카오 선물을 만들고 카카오 페이를 만들고 카카오 뱅크를 만들고 카카오 증권도 있고 막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났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게 뭐냐면 처음에 카카오톡을 무료로 준 게 저는 그때 처음에는 그 저걸 유지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서버를 유지하려면 왜 그럴까? 그게 이제 트래픽 사업이라는 건데 사람을 일단 모아요. 사람이 모으면 거기서 물건을 파는 거야. 옛날로 따지면 장을 세워서 사람들 장에 모이면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것처럼 요즘 이제 트래픽 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끌어 모아서 모이면 거기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. 쿠팡도 초창기부터 제가 사용자거든요. 네. 신기한 거예요. 밤 11시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이면 물건을 갖다 주고 또 신기한 거는 한 달에 월 4,000원인가 4,600원인가를 내면 반품료도 안 받아요.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. 그 사용을 하면서 야 얘들은 이걸 이렇게 주려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재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. 근데 아직도 적자인 거 아시죠? 네. 그럼 왜 얘들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. 그래서 사실 그 쿠팡도 VC시장에 나왔어요. 네네. 근데 야 그 전부 다 그 같은 생각을 한 거야. 재고 부담 때문에 쿠팡은 절대 안 된다. 이런데 손정이가 투자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상장했잖아요. 대박 났죠. 잭팟 터뜨린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도 그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요. 원하는 건 그거예요. 그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잖아요. 쿠팡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아마 쿠팡 페이 나올 거고
뭐 쿠팡 뭐 아니 뭐 이런저것 막 나올 거 같거든요. 과거는 이제 포털이 중요했다면 포털이 좀 진화된 게 이제 트래픽 사업이 되는 거죠.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가 이제 북미에 있는 포시마크를 인수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. 북미를 장악하겠다는 거죠. 특히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잖아요. 그 미래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. 네.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. 어차피 뭐 지금 증시 하락은 그냥 우리나라 수급에 관련된 거고요.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지금 뭐 한 번에 왕창 들어가면 안 되고 분할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좀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카카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? 카카오는 비슷한데 네. 문제가 카카오는 아직은 내수야. 내수요. 내수. 네이버는 해외로 이제 라인이 지금 뭐 남미, 북미, 아시아, 일본 막 장악했잖아요. 라인요. 네, 네. 라인이 카카오톡보다는 좀 굉장히 가볍대요. 이게 사용하기 편리하네요. 라인이. 안 쏘아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카카오 왔으니까 저희가. 가벼워서 네. 그 아직도 동남아에는 2G폰 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. 거기서 잘 된다는 거예요, 얘가. 카카오는 무거워서 그게 안 된대요. 왜냐면 카카오는 막 데이트 막 별 입을 게 다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뭐 안에 뭐 선물하기도 있고 엄청 복잡하죠. 막. 그러니까 얘가 무거운 거야. 그래서 그 스마트폰 성능이 또 좀 얘가 잘 굴러가지 않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카카오는 국내 내수용으로 당연히 지금 뭐 하락했으니까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투자하려면 저는 이제 네이버가 더 훨씬 더 글로벌하니까 예, 성장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. 혹시 카카오 보유 주주 분들께서 하실 거 없어요? 카카오 나쁘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네이버가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더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. 카카오 보유자 주주분들. 알겠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네. 그리고 그 대표님 책에서 다섯 번 연속 상한가 이후 마이너스 80% 손절한 사연.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와, 이거 되게 솔깃한데. 좀 약간 좀 가슴 아픈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약간 좀 그 교훈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했어요.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했어요. 아. 제가 그 정년 퇴직한 선배들이 아름답지 못한 노후를 보고 정년 퇴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. 어떻게 하면 정년 퇴직을 안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SF플러스에서 중국 펀드를 팔아서 수익이 막 100%, 150% 났다고 막 그런 기사 매일경제 기사가 났었어요. 기사를 보고 나도 중국 펀드 그래? 그래서 SF플러스 역삼역 길 건너 역삼역에 왔어요. SF플러스 네. 갔어. 네. 그래서 저 펀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SF플러스 그 회장인 강방천 그분의 그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네. 그걸 가져와서 봤어요. 네. 재밌는 거야. 그래서 관련 책을 좀 몇 개 써서 봤죠.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볼까? 주식에 한번 올인을 해볼까? 이런 생각을 들고, 고민을 하다가, 그때부터 이제 시중에 있는 주식 관련 책을 깡그리, 주식 금융, 이런 거 다 사서 집에 가서 보기, 밑줄 쳐가면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목표는 한 100권 정도 된 것 같은데, 와. 한 70권 정도 본 것 같아요, 그냥. 주식이라고 써있는 거 다 산 거야, 그냥. 야. 거기에는 뭐, 수준 높은 책도 있었지만, 뭐, 쓰레기 같은 책도 많았죠. 예를 들면 뭐, 1000% 급등주, 뭐, 막 이런 대박주, 뭐,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다 봤어요, 다. 그렇게 보고, 그거 보다가, 시중에 있는,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시중에 있는 주식 관련 동영상을 또 깡그리를 긁어서, 태블릿 PC에 담아서, 출퇴근하면서 전체를 졸면서 꾸벅, 졸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, 2010년 어느 날, 11월 달쯤 됐던가, 문득, 뭔가, 나도 모르게, 이 종목을 딱 봤어요, 이제. 구제역이 막, 창궐 한다고 막 그러는데, 관련 종목을 찾다 보니까, 이제, 대국이라고,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한 그 기업이 있었어요. 이 종목을 딱 보는데, 왠지 모르게, 뭔가 느낌이 달라. 그래서 차트도 보니까, 상승하는 척 하다가 싹 눌림 받고 싹 돌리고 있는 모양이에요. 주식을 공부한 제 눈에 네.
기가 막힌 매수 타임인 거야. 그렇죠. 근데 시향도 구제역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고, 수입산 소고기 관련 주고.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 샀어요. 이야. 그냥 느낌에. 와. 그런데 웃기는 게 거짓말처럼. 네. 5일 연속 상한가 가는 거예요. 와, 그러면 얼마나. 아니, 갑자기 막. 네. 1억 1,800인가 찍힌 걸 눈으로 봤어요. 네. 며칠 사이에. 네네. 네.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한가가 15% 시절이었으니까. 네, 네. 아, 그때 막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서. 근데 그것도 딱 오르고 장대 붕붕 하면서 옆에 헤매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옆에 딱 조정을 딱 받고 있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대국으로 내 인생을 팔자를 고치겠다는 그 느낌이 왔기 때문에 목표가 3억, 4억이었던 거야. 2억도 안 팔아내.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점점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. 야, 이건 눌림이야. 세력이 개미를 털려고 하는 털리면 한 거야. 그래서 이런 거 잘 못 견디고 팔고 나서 막 상한가 가버리면 못 잡아. 그런 차트를 많이 봤잖아요, 제가. 맞아요. 네. 공부도 했으니까. 뭐 그래서 이따가 한 5개월 있으니까 그 많이 내려서 한 1,800만 원 정도 하고 해소하고 정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그 이듬해. 그 이듬해 이제 그 상장 폐지 됐어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여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주식에 빠지면 네. 모든 걸 유리하게 자기 학증이라 그죠. 학증 편향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. 네. 자기 편파성의 함정, 네. 자기 학증 편향, 자기 학식 뭐 이렇게 이런 게 빠지면 다른 사람 귀가 안 밀리는 거야 이게. 이 목표는 무조건 3억 4억인 거지. 아. 일단 그런 거고. 그 다음에,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면 못 잡을 거란 기대감 못 파는 거야, 이게. 왜?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. 아, 그렇죠. 저는 이제 그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로또 복권이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옵니다. 근데 우리, 여기 1등 당첨된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. 주식 투자로. 5배, 10배 수익 낸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애는 로또 복권 당첨된 거와 같다고. 아.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목표를 10배, 20배로 목표를 하면 절대 로또하고 똑같다고. 달성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지. 아. 내가 그걸 목표로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고,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그냥 한 달에 10%. 1년에 한 50% 수익을 또는 100% 수익을 목표로 조금씩 작은 수익을 채워나가다 보면 그런 종목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. 그걸 10배 수익을 내려고 막 몰빵해서 기대를 하면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. 그렇게 그런 목표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눈을 처음에 강조를 합니다. 뭐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확실히 좀 그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그다음에 예. 이제 그에 앞서서 좀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잘 분석을 해봐야겠네요.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죠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